강원도의 열악한 의료 실태와 대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1만 명까지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의 농촌은 당장 의료진이 없어 진료 자체가 어려운 곳이 많은데요. 이런 곳에 은퇴했거나 귀촌한 의사를 활용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월의료원의 진료실. 이렇게 할 때 괜찮아요. 의사는 73살 고한석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다 지난 2014년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전임 원장이던 후배의 권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전문 분야인 고관절과 디스크 등 농업인에게 흔한 근골격계 질환을 보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권의 정선과 영월, 태백에서까지 한 해 14,000명의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무지외반증 환자가 왔는데 통증이 심하다. 근데 여기서 수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지. 이처럼 시니어 의사를 지역 병원에서 활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시니어 의사와 병원을 이어주는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공공의료원과 보훈병원 등 50곳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은 원하는 진료 과목과 근무 조건을 국립중앙의료원에게 제출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의사를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또 진료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는 대형병원 의사들이 공공의료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재교육 과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별 아니면 질환별 재진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공공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 진료 지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지만 시니어 의사를 모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봉을 비롯해 지역 근무 조건에 만족해야 하는 의사가 아직은 턱없이 적습니다. 이 지역에 특히 또 공공병원에 머무를 수 있는 의사분들을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이 필요한 것이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농촌에서 은퇴했거나 귀촌한 시니어 의사가 공공의료를 책임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